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IT 가운데 MLCC 관련된 쪽이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1년 6개월 동안 어려웠던 업황인데요. 최근에 무라타나 다이오유덴 그리고 삼성전기나 삼화컨덴서 아모텍 등이 MLCC 업체들의 주가 반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MLCC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에 약 1년 6개월에 가까운 재고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삼성전기 MLCC 생산량은 201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정도로 강력한 가동률 하락을 겪었고요. 중국의 MLCC 수입액과 일본의 MLCC 수출액과 생산량은 공이 올해 2월을 바닥을 확인했고요. 매월 개선세에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보유율수는 35일로 축소됐는데 평균적으로 적정 재고일은 40일이기 때문에 적정 재고일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고 무라타의 올해 2분기 캐패스터 BB 레이쇼. BB 레이쇼는 이제 전반적으로 1 이하면 조금 지표가 이제 둔화된 거고 1 이상으로 가면 잘 팔린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BB 레이쇼가 지난 4분기 0.8로 바닥 이후에 이번 2분기에 0.97로 올라왔습니다.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수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트 수요 개선이 더딘 상황에서 MLCC 업체들의 가동률이 이전처럼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라타나 삼성전기 모두 차량의 전동화, 자율주행 관련된 고도화로 모빌리티향 매출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고 올해까지는 모빌리티의 성장 대비 IT의 역성장폭이 클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전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MLCC 관련 주식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혹독했던 재고 조정을 거친 MLCC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삼성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젠가 그젠가요. 지금 엔비디아향 FCBGA 납품 기판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컴포넌트 부분에서 MLCC 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10% 중반이 아니라 30% 넘게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아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분기 실적은 기존 전망치 정도 수준에 올라가겠지만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가는 상황이고 4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실적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패키지 부분들의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내년 4분기 정도 봐서는 상당히 좀 MLCC 내에서도 FCBGA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산업기기향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FCBGA 관련된 AI 서버향 쪽에 관련된 패키지 부분이 아마 매분기 빠르게 이제 속도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매출이 시작된다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상당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CBGA 내에서 서버만 네트워크향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해 2분기 20%를 이미 초과했고요. 올해 3분기에는 30%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AI 서버향 FCBGA 관련된 기판의 매출단이 올라온 부분들은 결국은 AI 관련된 새로운 전방 산업이 아마 기판 산업에도 돌아온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MLCC 관련주 삼성전기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